네, 바로 세션 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을 좀더 길게 가지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많고 오늘 8시 40분에 끝나는 게 다소 길 수 있어서 한 6시 20분 타겟으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뭐 20분 줄여서 좀 이렇게 항의하고 싶다라는 분 계실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푸드테크, 애그리테크, 펫테크 사실 저희 투자 역사상 가장 긴 영역입니다. 저희가 푸드테크 첫 투자를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 투자 역사를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 그만큼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애그리테크부터 작년 투자를 소개해드리면 저비용으로 영농 정착 가능한 스마트 실내 농업 솔루션인 그린, 그리고 최근에 에르메스와 버섯으로 비건 가죽을 생산할 수 있는 버섯으로 POC를 한 마이팅즈라는 기업에 팔로운 투자를 했고요. 실내에서 또 채소를 관리할 수 있게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식물 재배기를 개발하는 GSF 시스템, 그리고 한우 농가를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인 키우소, 또 송아지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도 정밀 사육을 운영할 수 있는 이 파머센즈를 운영하는 바디셋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푸드테크는 저희가 총 16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요즘에 배양육, 배양생선이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양생선을 연구하는 바오밥 헬스케어, 그리고 농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한 나누, 또 온디맨드 외식 중개 플랫폼 커런트를 운영하는 달리셔스는 팔로운 투자를 했습니다. 또 비건 베이커리를 제조하는 더 브레드 블루도 팔로운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사실 팔로운 투자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투자 혹한기일 때 신규 투자도 중요하지만 팔로운 투자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디지털 영농 기반의 바이오 소재 개발, 또 제조를 하고 있는 데이젠, 그리고 육료 딥 에이징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딥플랜트, 또 티캡슐과 또 관련 머신 제조 유통을 하는 메디프레소, 그리고 간식 공간 관리하는 스낵 36으로 운영하는 365에 투자를 했습니다. 푸드테크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칼로리, 사실 비건 아이스크림으로도 볼 수 있는 스키니피크에 투자했고요. 또 퀵커머스의 제트커머스 코퍼레이션, 또 장내 미생물 유해균 기반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진원온원에 팔로운 투자를 했습니다. 또 레스토랑 간편식, 요즘에 HMR을 넘어서서 주방이 소형화되고 있거든요. 레스토랑들이 거기에 맞춰진 홈밀 리프레이스먼트와 유사한 레스토랑 밀 리프레이스먼트를 개발하고 있는 치킨 인더랩, 그리고 매장의 효율적인, 여러분들 아마 요즘에 레스토랑 가면 타블릿 PC로 주문들을 하실 텐데요. 대부분이 티오더 제품입니다. 7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티오더. 또 하이퍼로컬 집배송 정기구독 플랫폼인 현관암 마켓, 또 오늘 조금 있다가 패널로 참여하실 텐데요. 그 호랑이란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호랑이는 여러분들 이장우란 배우가 나 혼자 산다에서 만능가루로 요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거 보고 투자했거든요. 네.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제조 과정을 대폭 단축한 분말형 두유, 또 이런 비건 파우더를 만들고 있는 휴밀에 투자를 했습니다. 푸드테크는 이런 ICT 융합형 푸드테크도 있고 푸드메이커형 푸드테크도 있어서 저희가 양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지가 11년이 됐습니다. 펫테크인데요. 펫테크는 요즘에 워낙에 펫테크 비즈니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려견 치매 진단 솔루션인 키베이직, 또 자연식 화식을 만들고 있는 뉴잇, 또 반려견을 위한 여행 종합 플랫폼인 우주펫, 이렇게 세 군데 투자를 했습니다. 이 세 영역 모두 다 농식품 펀드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농림 축산 식품부니까 이 펫 쪽도 축산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는 농식품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도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널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비건식, 비건 가죽, 이 대체육의 트렌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너무 덥죠. 더운데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라도 비건식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개인화 푸드 추천 서비스, 또 스마트 팜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전에는 생산량을 증대하고 노동량을 줄이는 형태의 R&D였다면은 100% 자동화된 스마트 팜이 현재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 레스토랑 자동화, 식품 프린팅과 로봇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 또 RMR, 소형 주방, 또 반려동물을 위한 디지털 스퀘어, 또 반려동물을 위한 하이퍼 로컬 서비스들이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정리한 키워드들입니다. 네, 오늘 패널 토론을 시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세 번째 세션의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토그룹의 유민수 상무님, 그다음에 크립톤의 김메이글 이사님, 네,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님, 네, 마이팅즈의 이상호 대표님, 그 호랑이의 이장우 공동창업자님, 이장우 공동창업자님 인기가 되게 많으십니다. 네. 하지만 권성택 대표님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투자한 대표적인 푸드텍 스타트업 티오더 굉장히 사실 유명한데 그래도 겸손하게 자기소개, 회사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블릿 주문형 입점 플랫폼 주식회사 티오더를 운영하고 있는 권성택 대표입니다. 네. 우선 티오더는 매달 2,5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1,300만 건 정도의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주문권으로 통해서 저희가 광고나 이런 택시 아니면 대리운전 이런 부분들을 호출을 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도 같이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엄청 뜻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젠지테크가 작년 중순쯤에 저희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저희 임직원 임원분께서 저희 그 CNT테크의 다시 또 주식을 저희가 다시 또 최근에 투자받은 거에 좀 시가에 준하게 이제 저희가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임직원분이 또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하니 전하성 대표님께서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티오더가 시리즈 B로 이제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사의 단독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엑시트를 이제 하시는 건데 계속 남아 있어도 괜찮을까요? 아, 당연히 계셔야죠. 아, 그죠? 네, 그 다음 초대도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초대도?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앞으로 티오더가 단순 주문 메뉴판으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티오더의 화면에서 어떠한 구현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투자사들이 모두 있는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지금 한 360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엑시스를 할 때 늘 똑같은 질문 하세요. 나가도 되냐고. 근데 이게 처음에 나가도 되냐는 것보다는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저도 헷갈려서 계속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단톡방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안에서도 피투자사들 간에, 포폴사들 간에 또 비즈니스 교류나 또 더 나아가서는 뭐 투자사 소개나 이런 굉장히 건전한 방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다음 이상호 대표님. 그 아까도 제가 100% 스마트팜을 구현한 네. 이 스타트업으로도 소개했고 또 최근에는 이 페테크까지 확장을 롯데건설과 POC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띵스 대표 이상호고요. 저는 원래 스마트팜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인삼, 뭐 딸기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버섯 쪽으로 좀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버섯이라는 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소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하고 있는 사업은 버섯으로 만드는 가죽, 아니면 섬유, 고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건, 그러니까 에코프렌들리 매트리얼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제가 저번 달에도 프랑스 가서 미팅하고 왔는데 뭐 구찌, 에르메스, 르노, 뭐 로레알 뭐 이런 기업들이 저희 부스는 되게 작았지만 다 오셔서 방문을 하셨고 엄청난 관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기업들도 이번 달에 미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사명감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오늘이 좀 뜻깊은 게 프리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그래서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투자를 받아서 이 사업으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지구가 아프지 않게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 아무튼 에르메스랑 POC 이렇게 잘 하고 계신데, 네네. 그 뭐 혹시 투자사에서 에르메스 할 때 할인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줄 서서 들어갔고요. 어마어마한 콧대가 있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그 사실 저희가 원래 이 포럼이 길잖아요. 길어서 그 쉬는 시간 끝 지나면은 많이 이렇게 가시는데. 오늘 안 가시도록 막아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저 이장구 공동창업자신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설계를 할 때 이때다 해서 푸드테크를 세션 3회 넣었습니다. 사실 제일 강력한 세션이지만 저희 3회 넣었는데요. 사실 그 셀럽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또 실제 창업자로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활동한 경우가 흔치 않은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셀럽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요리에 되게 진심이시잖아요. 그러시죠? 보여주려고 하는 요리 아니잖아요. 네, 미쳐있는 그 요리. 그게 식품 스타트업들을 승화된 것들은 여기는 많은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호랑이에 대한 계획 또 이런 진심인 요리를 호랑이 스타트업에 어떤 식으로 녹여가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그리고 요즘에 나 혼자 산다 예능, 그리고 뭐 우동집 사장, 가로왕자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고 있는 이장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CNT테크 2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주식회사 호랑이의 공동 창립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호랑이의 대표로 왔는데요. 제가 음식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루 세 끼 드시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이 업종이 굉장히 사업화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음식에 너무 진심인 마음도 있고 해서 음식 사업에 손을 댔고요. 지금은 만능가루, 그리고 대패김치, 그리고 매화삼겹, 그리고 우동집까지 오픈을 하고 있어요. 가락시장 앞에 이제 우동집을 오픈했는데 새벽 2시까지 하니까요. 배고프실 때 언제든 오셔서. 그 옛날 즉석우동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은 티오더를 저희도 하고 싶었는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요리를 수학 공식에 대비해서 하는 편인데요.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라고 치면 김치찌개가 10이다. 그러면 김치 5, 돼지고기 3, 각종 양념 1,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소고기 다시다와 미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집 김치찌개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맛집 김치찌개들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뭐 김치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소고기 다시다 미원을 어떻게 하면 잘 배합해서 쓸까? 그게 이제 한 끗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소고기 다시다와 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능가루를 만들었고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푸드테크 저는 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음식 기술이 결국에는 손쉽고 빠르고 누구나 다 편하고 결국에 맛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능가루로 여러 가지 음식에 도전하고 있고 편의점에도 지금 입점 예정 중이고요. 제가 최근에 백종원 대표님하고 같이
그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었어요. 얼마 전에 방송이 끝났는데 그때 이제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이태리에서 햄 소세지를 가지고 부대찌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부대찌개를 만들었는데 이태리 분들이 늘 드시는 햄 소세지를 갖고 국을 끓이고 고춧가루 넣고 밥 말아서 비벼 먹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줄이 서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박이 터졌죠. 그냥 그들이 뭐 맨날 먹는 햄 소세지인데 이걸 한식화함으로 부대찌개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거에 대한 뭐 히스토리도 저희가 알려주고 했었는데 어떤 할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막 이태리 굉장히 막 정장 입고 멋지게 하고 오세요. 제 손을 딱 잡으시고 이런 음식을 죽기 전에 먹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K푸드가 정말 난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한식은 세계화에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도 음식점을 하나 더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가루화를 통해서 조금 유통도 편하게 하고 맛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투자할 때 몰랐었던 그 레시피, 수학적인 레시피는 처음 듣는 건데 그 얘기를 진작 알았으면 딥테크 피스를 할 건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저기 티오도 권성태 대표님도 그 어르신들을 위한 좀 주문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어찌 보면 지금 키오스크라는 부분이 어르신분들에게 되게 안 좋은 언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티오더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좀 어르신들이 많은 곳들은 또 이미지를 좀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지금 보통 티오더의 모든 주문 중에 40% 정도가 직원 호출, 물, 뭐 이런 것들이 젓가락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간단하게 직원 호출, 소주, 맥주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앉았을 때 그 화면을 변환시키는 작업으로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제가 하고 있고 현재 아까 지금 가루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또 티오더의 또 IT 대표지만 최근에 이제 구도로 통닭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200억 정도 엑시트를 최근에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루 저희 메뉴로도 가능하니까 아마 티오도 네. 고려해 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네네. 서로 이렇게 네. 포트폴리오 회사끼리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물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루 주시고 티오도 주시고. 네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티오더가 그 어르신분들이 이제 사용을 못한다고 계속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같이 이런 계속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또 어르신분들을 저희가 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청 쪽이랑도 계속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선도기업으로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고객의 친화적인 UI와 UX로서 좀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민수 상무님, 저희 또 소울 LP로 저희랑 또 이렇게 의미 있게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헥토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린 바이오 영역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그리고 또 저 얼마 전에 같이 투심한 회사 중에 11리터 같은 경우는 이미 헥토 계열사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요. 이 투자와 또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등등에 있어서 푸드테크 스타트업들 또는 뭐 그린 바이오 스타트업들 협업 계획에 있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저는 헥토그룹에서 그룹사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유민수라고 하고요. 저희 그 헥토그룹이 또 CNT테크의 주주사기도 합니다. 예, 저희 또 전화성 대표님의 매력에 빠져 또 저희도 투자를 했고요. 말씀하신 이제 그 일단 뭐 저희 헥토그룹에는 이제 그 효과는 확실한데 가격이 사악하다고 하는 이제 명품 유산균 드시모네를 개발 판매하는 헥토 헬스케어라는 이제 계열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그룹사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CNT테크하고도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협업과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이제 최근에 공동 투심위에 이제 통과된 페테크 11리터라는 회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투자 검토하기 전에 이미 그 저희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하고 서비스 제휴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서 공동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팩케어라는 이름으로 구독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룹사가 뭐 모든 역량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지 못한 영역에 뭔가 역량이 뛰어난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뭐 협업 사업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협업이나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메이글 이사님. 사실 저희가 지금 그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세 번의 세션하고 네 번째 세션까지 여성 패널이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었던 이유를 잘 모르다가 몇 시 분위기가 좋아졌지 이장우 공동 창업자 때문인가라고 했다 보니까 김메이글 이사님이 나오셔서 좀 약간 좋아진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에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푸드테크 네, 스타트업 그럼요. 투자하실 때 무엇이 다르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패널 토크 초대했는데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모습 보고 좀 놀랬고요. 푸드 테크잖아요. 푸드와 테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걸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하시거든요. 푸드냐 푸드 테크냐. 그런데 이제 왜 푸드 테크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라는 거는 음식 전반에 하면 되는 건데 테크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3대 영향을 받거든요. 인구 증가, 기후 변화, 안보. 원래 안보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내 전쟁 터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원래 다른 말로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렸거든요. 네, 제가 무려 우크라이나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3대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테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거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투자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포럼에 갔다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투자는 위축되었지만 우리가 부르는 드라이 파우더는 줄어든 건 아니다. 한마디로 총알은 있다. 그러나 어디로 써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는 위축됐지만 성장하는 섹터는 존재한다. 그 섹터가 저는 푸드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다음 권 대표님, 권석대 대표님. 그 지금 투자 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즈 A를 유치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러면서 엑시트를 했는데요. 저희 대표님이 30번째 엑시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숫자를 주셨는데 투자 유치가 순항 중이시고 또 투자를 원하는 스타트업들한테 그런 투자 유치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 중순쯤이었네요. 그때 CNG테크 쪽에 200억 정도 밸류로서 저희가 투자를 같이 받았었고 이번에는 한 1000억대 정도의 엑시트를 또 저희가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 정도에는 이제 풀이 1350억 정도 밸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가 이제 시리즈 B를 저희가 지금 투자 금액을 300억 정도 모집 규모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CNT테크 쪽에서는 이제 시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발표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쪽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발표를 같이 듣고 이러다 보면 보통 뭐 최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못한다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으로서 화면 장표들이 많이 이렇게 만드시고 하시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서 모든 걸 다 장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0억 정도를 만약에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20억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표를 녹여줘야 되고 그 투자자분들은 그 20억 정도를 만약에 투자를 하면 그리고 그게 밸류가 200억이라 했을 때 보통 이제 1000억 이상의 규모로서 그 20억으로 통해서 뭐 1000억 이상의 정도 효과를 받길 바라실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밸류가 나올 수 있게 그 자금을 벌레이트로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을 좀 장표로서 잘 녹여야 되고 지금 시대가 이제는 뭐 버블 기업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는 이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우더도 이런 부분에서
재작년에 매출이 이제 저희가 50억 정도 매출을 했었고 작년에 220억을 하고 올해에는 저희가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매출을 이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매출과 BEP가 이제 나는 기업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숫자적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걸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 이상의 기업 가치를 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보통 이 투자 금액을 어떻게 쓰냐, 그냥 뭐 인건비 몇 프로 쓸 거고요, 마케팅 몇 프로 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장표를 녹이는 게 아니라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뭐 그 고객의 DB를 수집을 하고 그 DB당 단가가 얼마인지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그냥 수식을 어느 정도 대입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설득을 해야 되는 논리로서 장표를 완성시키는 게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 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저희 티우더도 푸드 테크 이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기업으로서 이제 보통 배민을 많이 이제 푸드 테크에서 1위 기업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티우더는 이제 오프라인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금 데이터 플랫폼을 오프라인의 고객의 손끝을 이제 장악하는 플랫폼으로서 조금 더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나 이걸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심사역들에게 어느 정도 딱 그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실 오늘도 계속 이제 키워드가 B2B 키워드가 나오고 있잖아요. 티오더도 사실 레스토랑 시장을 대상으로 B2B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상호 대표님께서도 실제 이제 B2B 향으로 지금 최근에 성공한 POC들이 꽤 있잖아요. 아까 뭐 에르메스도 이야기했지만 롯데건설과도 지금 페테크 관련된 B2B 비즈니스를 위한 POC 중이신데 네네. 이런 그 POC를 성공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대기업들과 POC를 어떻게 맺었고 어떻게 성공시켜 가는지 그 노하우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죠. 일단 POC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화이트 바이오 쪽이고 푸드테크가 약간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이상적인 거를 많이 얘기할 경우가 있거든요. 뭐 환경을 깨끗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기업이기 때문에 옆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숫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POC는 품질입니다. 품질에 대한 숫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친환경 기업이고 친환경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사주세요라는 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뭐 정유 산업에서 시작되는 산업 기반의 반대급부의 사업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걸 해주세요라는 건 안 먹히고 제 생각에는 같은 품질을 끌어내야 되고 같은 매력성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POC의 저희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친환경 소재는 그냥 이상적인 사업으로 남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는 지금 롯데건설도 나왔고 아까 뭐 가죽기업 뭐 다른 패션업체도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크 기업으로서 어떤 거든지 키워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버섯으로 저희가 뭐 매트리얼들을 만들다 보니까 CO2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버섯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줄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아시는 녹조, 미세조류를 좀 도입을 해서 미세조류로 탄소를 먹고 그거를 다시 리사이클 시키고 미세조류가 다시 나오는 거를 저희가 뭐 가루화 시켜서 여기 또 가루가 나오네요 여기서 가루화 시켜서 뭐 비타민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적인 사업을 해서 롯데건설에도 저희가 들어가는 케이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총 모델 중에서 이런 미세조류 모델만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POC를 성공시키는 데는 일단은 품질 변명이 없이 품질. 두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는 사업 갖고 있는 테크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유연성 있게 도입할 수 있게끔 모듈화 시키는 작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사실 본 세션이 사실 페테크도 다루고 있어서 방금 롯데건설 POC가 사실 페테크의 일환인데
그 좀 시원하게 얘기 못한 건데 약간 좀 비밀 유지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미세 조류를 가지고 저희가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도 만들고 있고 사용처마다 좀 달라서요. 그래서 롯데건설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료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동남아시아 쪽에 투자를 좀 유치를 받고 있는데 공장도 그쪽에다 좀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미세조류에서 사료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서는 이제 퇴비 정도로 쓰고 있고요. 미세조류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식의 좀 사업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사료 얘기 들으려고 다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그 페테크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매글 이사님, 그 저희가 이번 세션이 또 페테크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페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정말 우후죽순 생겨나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IR 하다 보면은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IR 하는데 반이 페테크인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페테크 스타트업들 이렇게 많이 생겨 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과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원한다면은 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렵죠. 일단 왜 어렵냐면은 아까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뇌구조는 그냥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내의 푸드 관련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65조거든요. 근데 페테크가 4년 뒤에 6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예, 글로벌리 보면은 푸드테크 글로벌로 한 500조 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글로벌로 봐도 페테크는 10분의 1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10분의 1인데 페르소나가 엄청나게 쪼개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많이 관련된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페르소나인데 그 페르소나가 어떤 도메인에서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장은 폭발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페테크가 굉장히 좀 잘게 쪼개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만들면 되겠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많은데 리더가 생기지 않는 이런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도메인을 반드시 좀 딥다이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테크라고 해도 헬스케어가 있고 푸드가 있고 그 안에서도 사료가 있고 굉장히 잘게 쪼개지는 그 도메인은 이 하나의 도메인 안에서는 완벽하게 승자가 되어야지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푸드테크는 솔직히 김치를 한다고 해도 이 김치 시장 안에서 내가 1등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페테크는 하나의 도메인 안에서 완전한 승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승자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식은 분류에서 시작된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이런 포럼을 진행할 때도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고 계속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꾸 의견을 듣고 포럼을 진행하는 것들도 이 지식을 세분화하기 위함이거든요. 페테크 스타트업들이 더더욱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자원 공동 창업자님, 그 사실 시즈닝 분야 이제 가루 그러면 일단 시즈닝 쪽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라인업을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고 아까 우동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도 이렇게 연예인 셀럽으로서 또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또 일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언페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굉장히 좀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비전, 포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 투자 같은 거 잘 몰랐는데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가네요.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요. 만능 가루 말고 여러 가지 한식의 60종을 가루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김치찌개 가루, 된장찌개 가루, 부대찌개 가루, 뭐 알탕 가루, 소고기 뭇국 가루 이런 식으로 가루화를 메뉴별로 다양하게 해서요. 그 가루로 뭐 외국인들이 한국식을 드시고 이게 한식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양념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단점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추장, 간장, 액젓 뭐 물엿, 맛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맥심처럼
이렇게 한 포에 그 김치찌개 1인분, 뭐 2인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김치와 그 한 포만 넣으면 김치찌개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가 완성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요리 못하시는 분들도 정말 요리를 쉽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그 가루를 사서 원물만 사면, 아니면 원물은 집에 있으니까 그 가루들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외국인들 상대로 하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거의 개발은 끝났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우동집도 그래서 오픈한 건데, 다행히 너무 뭐 물론 마케팅이 중요했지만 마케팅 때문에 지금 줄 서는 식당이 됐고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체인 사업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금이 많이 필요해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010 네, 농담이고요. 네. 앞으로 더욱더욱 저는 R&D에 집중을 할 거고요. 투자 유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실제 호랑이는 저희가 올해 팔로운 투자를 실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저희 투자하면서 또 주변에 또 많이 클럽들로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립톤 이사님도 하실 네네. 거잖아요. 아까 네. 인사드렸습니다. 네, 네. 하시겠죠. 네. 네. 이제 이번 세션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민상우님, 그 또 저희랑 이번에 소울 LP로 참여하셔서 계속 투자를, 이 푸드텍, 에그리텍도 많이 좀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망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그 나누지 않고 그냥 그 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아까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후 환경 변화로 좀 굉장히 덥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산 환경이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이 분야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서비스들 트렌드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옛날에는 이제 공급자 방식의 어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자가 맞춰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맞춤형 큐레이션 등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의 그런 회사들의 성장이 굉장히 잘 크게 성장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투자 측면에서도 그런 회사들의 투자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귀한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그 세 번째 세션, 저희가 휴식 후 첫 번째 세션인데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저희가 세션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비즈니스가 좀 있었잖아요. 뒤에 나가서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네,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 트레이닝.